이번 영상에서는 조합원 분양 자격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천의 한 재개발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첫 재판, 이제 첫 변론기일부터 저한테 맡기신 건 아니고 한번 이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나서 재판부에서 좀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셔서 저를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었죠. 그래서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제 믿고 맡겨주신 뭐 것에 대한 이제 보람이 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주택을 양수한 경우 이때 그 양수인의 분양 자격에 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재개발 분양 자격에 관해서 이제 기초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사업지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A가 그 중에 한 채를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서 B한테 팔았다 이런 경우에는 B가 단독 입주권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사실 투기 수요를 막고 재개발 사업이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사업 수익성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도시정비법에서는 한 사업구역에 여러 채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제 그 입주권 하나밖에 부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방금처럼 A라는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한 채를 B한테 팔았다라고 해도 입주권은 원래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A와 B가 입주권을 공유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주택을 매수했다 이런 경우에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소송에서 매매 대금 반환 해드렸던 사례들도 있고 실제 좀 자료가 부족해서 소송 진행까지는 못한 이제 안타까웠던 상담 사례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한 번은 이제 상계동 한 재개발 구역이었는데 A라는 매도인이 그 구역에 이제 두 채를 갖고 있다가 이거를 각각 B랑 C한테 한 채씩 판 거예요. 근데 B라는 분이 먼저 저한테 찾아오셔서 매매계약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고 싶다. 왜냐면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라고 하셔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서 반환받으셨죠. 근데 1년 정도 지나서 C라는 분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셔서 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황당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거래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 사실 법률적 그리고 투자적 관점에서 컨설팅 해드리는 사전 점검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분양 자격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주의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지가 있어요. 사실 여기 유명하죠. 철거사고가 한 차례 있었던 곳인데 아직까지 뭐 조합 임원들에게 별다른 책임을 묻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사실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서울과 지방은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서울이라고 해서 투명하게만 운영이 되냐 그건 아니긴 한데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한 구역에 여러 채를 가진 매도인으로부터 한 채를 매수한 사람이 단독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이 됐었죠. 결과는 그동안 실무랑 다르게 단독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판결이 굉장히 파장이 컸어요.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당연히 단독 입주권 못 받는다. 이게 관례였는데 조합원 이게 그 이 판결의 요지를 보면 조합원 자격에 관해서는 다물권자한테 이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일부 주택을 매수했다. 이런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나의 조합원 자격을 공유한다. 이게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분양 자격에 관한 규정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임의를 불리하게 해석하는 거는 부당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실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걸 좀 막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서 사업성이 악화되는 거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둔 건데 그 취지 자체가 몰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다시 한번 다퉈졌죠. 그래서 광주에서는 이게 대법원에서는 심리하지 않고 그냥 심리 불속행 기각을 했는데 부산에서는 대법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근에 이게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결론은 단독 입주권 받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정리돼서 단독 입주권 이제 그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거래하시면 되고요. 아마 여기에 따라서 사실 애매한 부분은 향후 입법으로 좀 보완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이번에 또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어떤 사례냐면 A와 B라는 사람이 조합 설립 인가 전부터 인천의 한 재개발 구역에 각각 한 채씩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원래 A랑 B 둘 다 각각 입주권 하나씩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연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C가 A, B의 주택을 다 사서 두 채를 보유하게 된 거죠.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이제 A한테 산 주택은 D한테, 그리고 B한테 산 주택은 E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명에게 각각 주택이 소유 그 주택이 가게 된 건데 잠시 이제 한 사람한테 주택 두 채 소유권이 다 넘어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D와 E 두 명에게 각각 주택 한 채씩 소유권이 분리가 된 건데 조합에서는 일시적으로 C가 조합 설립인가 후에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각 주택을 매도한 거니까 D, E가 하나의 입주권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상당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입주권 수가 뭐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일시적으로 C가 주택 두 채를 소유했다. 뭐 이것만으로 입주권 수를 줄여서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소송에서 다퉜죠. 그래서 결국 이제 법원에서는 D와 E 각각 입주권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분양자격 관련해서는 사실 법령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고 이게 공백이 많다 보니까 사실 법원에서 좀 다퉈진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분양자격 관련해서 억울하신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